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주택 유미라입니다. 단지 내부부터 공원까지 이어지는 산책로에서 누리는 쾌적한 파크라이프, 근처인 각종 백화점과 터미널, 쇼핑몰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해서 도시와 자연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에 단지 인근에는 광주역, 제2순환도로, 호남고속도로 등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까지 누릴 수 있어 최상의 위치도 자랑하는데요. 바로 공원이 품은 집, 전남대 입구 산이고은 신용파크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도와주실 담당자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생생주택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전남대 입구 산이고은 신용파크 소개해드릴 담당자 박예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산이고은 신용파크 굉장히 자랑할 것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들어서는 이곳, 이 입지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 전남대 입구 산이고은 신용파크 같은 경우는 단지 앞에 굉장히 쾌적한 근린공원의 공원 뷰로 신축되어질 일반 분양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내부부터 근린공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산책로부터 다양한 근린공원을 좀 이용하실 수 있게 쾌적한 환경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단지 바로 옆에는 청년문화시설이 또 건축이 될 예정입니다. 네.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정말 풍부한 교육 환경을 자랑을 하고요. 차량으로 5분에서 10분 거리에 대형마트, 백화점, 버스터미널, 야구장까지 정말 풍부한 인프라까지도 함께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순환도로나 고속도로의 진입이 굉장히 빨라서 우수한 교통환경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산이고은 신용파크는 2025년 4월에 입주를 예정을 하고 있고, 최근 광주 지역에 사실 신규 분양 아파트들의 분양가를 보면 거품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거품이 없는 최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말씀만 들어봐도 공원도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인프라도 굉장히 풍부하다는 게 확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또 이게 뭐 설계 부분에서도 굉장히 신경 쓴 부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전남대 산이고은 신용파크 같은 경우는 지상 1층에는 주차장이 아예 없는 입주민 시설부터 놀이터 그리고 조경시설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민분들께서는 굉장히 쾌적하게 환경을 누리실 수 있게 설계를 했고요. 별도로 커뮤니티 시설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각 동의 옥상에는 또 요즘에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관리비 또한 절약하실 수 있는 친환경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지부터 또 설계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살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서 그 내부는 어떨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안쪽을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내해 주시죠. 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따라오시죠. 지금 보시면 84제곱미터 A타입 유닛 앞인데요. 네. 이 84제곱미터 A타입 같은 경우는 총 146세대 중에 129세대를 일반 분양 중에 있습니다. 세대 내부는 실제로 거실 하나, 침실 3개, 욕실 2개, 알파룸까지 이렇게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전 세대가 남향 위주기 때문에 채광과 통풍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포베이 판상형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안이 넓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 현관이 굉장히 넓고 좀 탁 트인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현관은 사실 굉장히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우리 현관 딱 보시면 굉장히 밝고 화사한 느낌 바로 드실 것 같아요. 네.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가족들의 신발을 넉넉하게 구비하실 수 있도록 보시면 현관 신발장 또한 진짜 넓은 편이에요. 수납 공간도 굉장히 잘 챙겨놨네요. 네, 양쪽으로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네.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좀 띄어져 있어서 좀 젖은 신발이나 자주 신는 신발들까지 함께 보관하실 수 있는 공간까지 함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신발장들도 많이 좀 챙긴 느낌인데 하반에 이렇게 또 띄워져 있으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일리로 신는 신발들은 이렇게 쏙쏙 잘 숨겨놓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타일 자체를 고급 폴리싱 타일로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을 했고요.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경우도 지금 고객님이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사항인데요. 굉장히 요즘에 이렇게 고급스럽게 함께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딱 선택하셔서 슬라이딩 도어까지 활용하시면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나 소음도 다 차단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네, 지금 이렇게 내부를 보시면은 거실, 그리고 주방, 침실 두 개, 앞에 보이시는 건 이제 부부 침실이고요. 네. 공용 욕실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욕실 느낌 너무 좋은데요? 그쵸. 네, 일단 회색 계열의 타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모던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을 연출을 해드렸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 가족들의 목욕을 정말 하실 수 있는 욕조까지 굉장히 커다랗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거울 안쪽에 가이드바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용품이나 뭐 이런 드라이기까지도 좀 안전하게 구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확실히 이렇게 딱 안에 숨겨놓고 수납도 되는데 바로 앞에 거울까지 있으니까 이런 건 다 그냥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너무 좋네요.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편리함까지 함께 누리실 수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 첫 번째 침실 안내해 드릴게요. 네. 네, 여기가 침실 2번인데요. 네. 되게 넓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이게 보시면 아이 붙박이장이나 침대나 이렇게 서랍장이나 책상을 놓았는데도 전혀 좁지 않을 만큼 되게 넉넉한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확장을 했을 때는 붙박이장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붙박이장이 아까 이렇게 열어보니까 굉장히 좀 넓더라고요. 네. 그리고 옆에 전신 거울도 같이 있는데 이게 다 무상인가요? 네. 확장했을 때는 무상으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창 또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나 잘 때
통풍이나 체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좋네요. 한 가지 좀 포인트가 네. 옆에 보시면 침실이랑 3의 이 가변 벽체예요. 아.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좀 많으신 분들은 네. 지금처럼 이렇게 침실 2와 3으로 이렇게 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좀 가족 구성원이 좀 적으신 세대는 가변 벽체를 제거하고 큰 넓게. 방으로 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그럼 옆방은 또 사이즈가 얼마나 될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네, 제가 바로 침실 3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오, 이 방은 굉장히 넓게 나왔네요. 그렇죠. 근데 침실 3도 딱 들어오시면 넓은데 또 한편으로 아늑한 느낌 네, 드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벽지 자체가 굉장히 친환경의 실크 소재의 벽지로 사용을 했고요. 바닥 또한 내구성이 굉장히 강하고 이거 스크래치에도 굉장히 강한 강마루로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 뒤쪽으로 보시면 창 되게 크지 않아요? 네. 네. 로얄 복층 유리로 사용했기 때문에 좀 자외선이나 미세먼지 차단에도 굉장히 효율적인 복층 유리로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모든 방에 LED 조명을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온도 조절기가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비를 조금 더 절감하실 수 있는 효과까지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각 방마다 있어서 방마다 이용하기도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이렇게 벽을 터서 뭐 넓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서재로 하나 활용하고 잔여방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아요. 요즘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침실 3에 이어서 알파룸도 있거든요. 아. 알파룸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여기는 지금 알파룸인데요. 네. 옵션 선택하셨을 때 보여지는 지금 알파룸의 미러장이랑 여기 팬트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안에 약간의 하프미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좀 인테리어 효과까지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함께 가지고 가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안쪽으로 보면 이렇게 수납을 너무 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시스템 선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 안쪽에 똑같이 유선 옵션 하시게 되면 시스템 선반이랑 좀 넉넉한 팬트리 그리고 이렇게 유리 벽면을 함께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알파룸이 싫고 나는 가족 구성원 세대가 좀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침실 4로 하나의 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방을 또 하나 더 가져갈 수 있는 그쵸? 거네요. 그렇죠. 네. 너무 좋네요. 네. 다음으로는 주방도 굉장히 제가 자랑할 게 많거든요. 네. 주방도 한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주방도 너무 예뻐요. 그렇죠. 되게 깔끔하죠. 네. 네, 일단 주방 보시면은 옆쪽에 보이시는 오브제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가 이제 선택하셨을 때 선택 사항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안쪽에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네, 지금 이렇게 주방 내부도 보시면요. 네. 기급자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부님들이 요리하시거나 이렇게 동선이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어서 네.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주방의 상판이나 벽체 자체가 원래 기본 MMA로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나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 화려한 느낌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택사항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선택사항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더 이렇게 확장된 느낌이 들어서 주방도 좀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함께 가지고 가실 수가 있고요. 네. 기본으로 선택을 하신다면 그냥 3구 가스 쿠탑에 그 렌지 후드 그리고 음식물 탈수기는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구 인덕션이나 광파 오븐 선택사항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네. 선택사항을 고객님들의 취향에 맞춰서 하실 수 있게 최대한 설계를 해놨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지금 네. 다용도실이거든요. 아. 굉장히 다용도실 치고도 이 면적이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냥 애벌빨래 하실 수 있는 수전이 같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다용도실도 주방 바로 옆에 있어서 주부님들이 활용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음으로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실 소개해 드릴게요. 네.
거실도 정말 예쁘고 너무 탁 트인 느낌이에요. 그렇죠. 진짜 거실이 제가 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은 이 시청각 거리를 굉장히 넉넉하게 확보를 해드려서 네. 훨씬 더 좋으실 거고요. 아. 훨씬 더 넓고 이렇게 높아 보이는 이유가 네. 기본 2.3m에서 10cm를 더 무료로 시공을 해서 간접 조명 포함해서 우물형 천장으로 저희가 시공이 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훨씬 더 큰 공간감을 느껴보실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위아래도 더 넓어지니까. 네.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창까지도 굉장히 통창으로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넓은 공간감을 함께 더 누리실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한쪽 벽면에 보시면은 고급스러운 포세린 타일로 아트월을 시공을 해드릴 거라서 그냥 별도의 다른 액자나 액세서리 없어도 네. 그냥 인테리어가 된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 모습 그대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인테리어 한 것처럼 되게 고급스럽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한층 더 좋은 느낌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전 방에 뭐 LED 조명, 난방, 가스까지도 한 번에 제어를 하실 수 있는 월패드가 함께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정말 완전 스마트홈 시스템 그대로네요. 네. 그러니까 나갈 때는 여기 하나만 체크하고 다 끄고 나가면 되는. 네, 맞아요. 스마트폰이나 AI 서비스로 같이 연동이 돼서 그것까지도 함께 연동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편리한 집이네요. 네, 안방까지 같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너무 포근하고 아늑한 침실이네요. 네, 진짜 안방도 보시면은 디지털 온도 조절기랑 이 LED 조명 그리고 저희가 이 환기 디퓨저까지 함께 설치를 해드려요. 네. 기본으로 좀 쾌적하게 네. 누리실 수가 있고요. 옆쪽에 보시면은 비확장 공간인 발코니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확장하셨을 때는 세대건이랑 이 전동 빨래대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네. 물 청소하실 때도 좀 굉장히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아까 그 다용도실에 건조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하나하나 널어야 될 것들이 있을 때는 이쪽 공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뒤에는 이제 창도 있어서 네.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함께 누리실 수가 있고요. 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파우더룸이 있는데 한번 네. 보실까요? 네. 지금 이거 파우더룸인데 너무 네. 예쁘죠? 저는 파우더룸이랑 이렇게 드레스룸이 같이 있어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호텔에 온 것 같은 느낌 연출하실 수가 있는데 네. 확장하셨을 땐 이렇게 파우더 거울장이 같이 제공이 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거울장까지 네. 확장하셨을 때는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드레스룸 한번 바로 보실까요? 네. 드레스룸도 시스템 선반이 이렇게 다 잘 들어가 있네요. 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옷들 편하게 이렇게 구비하실 수 있도록 네. 예쁜 드레스룸까지 함께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스타일러가 들어와도 충분한 공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드레스룸에 저희가 창도 함께 있기 때문에 환기하시기에도 너무 좋으실 거예요. 네. 네. 마지막으로 부부 욕실 마지막으로 보시죠. 네. 네, 여기는 이제 부부 욕실인데 아까 공용 욕실이랑은 다르게 화이트 톤으로 좀 저희가 인테리어가 될 예정이라서 훨씬 더 고급스럽고 좀 화사한 느낌을 그러네요.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샤워 파티션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좀 쾌적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네. 또 굉장히 좋은 게 부부 욕실에는 이 욕실 폰이 설치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전화 수신이라든지 현관문 열림, 경비실 호출까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비상 상황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욕실 폰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저희 전남대 입구 산이구 신용파크 지금까지 뚝 둘러보셨는데 어떠셨어요?
확실히 지금도 딱 눈에 들어오는 게 탑층 거실이 너무 인상 깊었고요. 이렇게 알파룸까지 챙겨가면 이 8사 타입인데도 방을 4개나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모던한 스타일로 인테리어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냥 딱 몸만 들어와서 바로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거나 실제로 모델하우스에 내방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남대 입구 산이고은 신용파크를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3S 개발 주식회사가 함께해서 더욱 믿음이 가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저희 생생주택에서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더욱더 알차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